지랄. 안녕하세요. 아, 오, 뭐야, 이것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일심이라고 합니다. 뭐야? 예? 지겨워. 뭐가 야, 저기, 지겨워요? 방장님. 네. 아까 알지, 누군지? 네. 점점님, 안녕하세요. 이 방을 왜 안녕하세요. 이렇게 왕따 시켜요? 왕따는 아직 무슨 말 했다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아, 잠깐만. 코에서 수좀 떼고 말해. 네? 코맹맹이 소리 나. 코에서 수좀 떼고 말해. 님도 목소리 별로 안 좋아요. 뭐. 요새 천하 일색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소원 좀. 뭐라는 거야? 씨, 18년 새끼가. 아이, 어? 방금 나 토하, 아, 내리네. 나 지금 먹은 거 개. 내려갔다. 딴데 넘어가겠다. 아, 약간 그 말투가 그렇더라고. 방금 내가 했던 그 말투가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말투 아니었어? 하루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4, 5천인가 대출 받았는데, 예. 막 1년치 망해서 아니, 왜 지금 파산 내려? 직전이라고 막 그러던데. 누가요? 진짜로? 네네. 메타는 누가요? 어떤 여자분이 블루베리 농장이랑 토마토랑 차렸는데, 네. 풀대출로 했거든요. 가진 거.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4, 받아요? 5천이요, 4, 5천. 네. 이건 농부는 그 대출 상품이 따로 있어요. 네. 농업 관련돼서. 그래서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풀대출 땡겨서 토지 사고 농사 졌는데 지금 2년째 지금 꼬라박고 있다 보니까 파산 직전이라고 막 울며 거리고 있던데. 그 여자분이 그니까 그 어떤 그이 아, 이방 들어가고 싶다. 오케이. 끝!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루미나티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일루미나티는 일단은 16세기에 만들어진 계몽주의자들인데, 예. 일단은 그 계몽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그 계속해서 그 자취를 숨겨오면서,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서 일단 세계 정복을 원하는, 그러니까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조직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 지금 구데리아님 말씀하시는 거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은. 예, 제가 말했던 게 그겁니다. 통제를 위해서 지금 네네. 저희를 통제하 가둬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네.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게 지금 그들의 술약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보면 일루미나티의 상징적인 게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가 418가 666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418이랑 666이요? 네네. 네. 아, 근데 이렇게 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링크 보시겠어요? 실화야. 일심님. 아, 왜요? 아, 일루미나티 같은 이런 허구를 믿는 당신들이 너무 한심해서 그래요. 아니요, 이번 이태원 사건도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있다는 예? 말이 아, 있어요. 그건 네 좀. 눈앞에 없으면 안 믿을 거면 우주는 아, 왜 믿고 잠깐만요. 블랙홀은 왜 그건 좀 믿어요? 아니지 그런 않아요? 빡대가리야. 아니, 근데 그 이태원 그거랑 연관시켜갖고 하는 건 조금 너무. 예, 그렇잖아요. 전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아니, 그게 끝. 왜냐면 국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순 있겠지만 그거를 남한테 퍼뜨리는 게 조금 나는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깨닫자는 거죠, 코트님. 아니, 그게 무슨 코트님 너무 무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일루미나티가 네네. 그게 더 무지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 그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 이게 일루미나티 얘기 안, 아, 근데 이태원이랑 연관 안 지으면 안 될까? 왜냐면은 알았어. 아니, 내가 뭐 아, 방송 이런 거 그러니까. 다 떠나가지고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이 씨발 새끼들아. 아, 욕하세요. 그게 니들 가족이건, 아니, 일루미나티 얘기 이건 좀 아니지. 알겠습니다. 아니, 물론 나도 필살기 써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뭐니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긴 그쵸. 하지만 진짜로 까놓고 얘기해. 일루미나티 그거랑 다른 거랑 연관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또 보면 또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네네.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언해둔 카드가 있어요. 카드요? 네네.
증거가 있어요? 네이버에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쳐보시면은 싫어요. 링크 주세요. 링크요? 네. 네,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시면 그게 1994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1994년에 만들어진 일루미나티 카드에 네. 지금 코로나가 예견이 돼 있었단 얘기예요? 네네. 와, 좆되네. 코로나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당선이라든지. 그럼 카드에 2020년도 뭐 2000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코로나가 올 거라는 그 정확한 어떤 그게 있는 거 아니면은 어 뭐 말보다는 그거라고 뭐 뭐라 그러지 그거? 그러니까 뭐 말보다는 해석이라고 뭐 그런.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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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아요. 아, 지금 볼게.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지금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을 예언한 일루미나티 카드. 이게 뭐야? 아, 그니까 밑에 계속 보시면은 박쥐로 인한 전염도 뭔가 들어맞고 하얀 건물이 DC 빌딩 그런가 보다 했지만 우한 US 아 저 건물을 똑같이 카피한 건물이라고 저게? 네네. 그 밑에는 그 다른 카드도 많거든요. 네, 다른 카드도 되게 많아요. 와. 근데 이건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아, 끼워 맞추기라고 하기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개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계속 그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면 끼워 맞췄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사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쟁도. 그러면은 이 일루미나티라는 이 단체는 네. 전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어떤 비밀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비밀이 지금까지 그 일루미나티 단원들이 이걸 모든 걸 다 유지해왔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루미나티는 예, 예, 예. 발설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미디어에 발설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그 단체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그걸 예상하고 네네. 어디선가 돌발 행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루미나티 내가 알기로는 뭐 여러 사람이 가입돼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나도 보긴 했는데 그죠? 네. 내가 왜 일루미나티 설을 안 믿냐면 솔직히 저 카드 봤을 때도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내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에 적어도 100명은 될 거란 얘기죠. 훨씬 많죠. 그러니까 훨씬 많겠죠. 훨씬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밀이 지금 여지껏 유지가 네. 되어왔다는 게 16세기, 18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이렇게 쭉 되어왔다는 게 어느 정도 네. 이제 규모를 갖추게 된 때가 뭐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겠죠. 네. 근데 그 일루미나티 단원들이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루미나티가 모든 언론이나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그거는 약간 전지전능하신 네네. 예수님의 힘으로 그거랑 똑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뭐 이런 얘기가 이럴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 이건 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아요. 네. 니마 그러니까 왜냐면 일루미나티도 뭐 전 세계 언론을 주무르고 있고 언론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근데 개인의 어떤 발설을 함에 있어서 그것에 네.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일루미나티 단원 중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일루미나티 단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교리 활동을 하다가 현타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나리오 자체가 네. 딱 정해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을 거란 얘기죠. 인간은 원래 그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 불완전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일루미나티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다면은 한 번쯤은 사고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너무나도 완벽한 단체 아니에요? 얘기가 그죠. 들어보면은 그렇잖아요. 네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 미국에서 영화 배우 짐 캐리가 그 예능 토크쇼에 나와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어떤 통화를 받고 그대로 겁먹은 채로 그 방송이 종료된 것도 있었고. 지랄하고 잡아줬고. 아니 그건 지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만 봐도 더러운 면이 지금 나온 게 빅뱅의 승리 딱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연예계가 더 더러울 수도 있고 더 마약이나 그런 것들에 어떤 유흥 쪽에 더 쉽게 타락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들이 안 나온 것만 봐도 아 그 짐캐리가 그러면은 토크쇼 도중에 런 때린 거 그거 한번 그 링크 줘보세요. 그거 유명해요.
없죠? 본 것 같은데 저도. 없죠? 그거 유튜브에 있어요. 아, 유튜브에 없죠? 있어요. 그거. 링크 줘보세요 그러면.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같아. 아니 무슨 토크쇼 하다가 아 제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지금부터 밝히게 하고 있는데 전화 왔는데 전화 좀 받으시죠.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일가족을 다 죽이겠다고요? 아 얘기 안 할게요. 장난입니다. 일어나고요. 말도 안 되죠. 야 기분 좋다. 저 광태 좀요.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버리시네. 아 뭐야 이런 찌라시 유튜브 하나 갖고 와갖고 무슨 아니 찌라시 유튜브가 아니라 여기 그 장면 여기밖에 그 장면이 없어서 그래요. 병신 유튜브잖아요 이거. 병신 유튜브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삭제가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거 다 삭제됐다니까요. Right. Yeah. 그러니까 이렇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렇게 그 되게 희화화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끄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디에 나온다는가? 어? 일루미나티 얘기한대. 근데 저는 일루미나티가 실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일루미나티가 비밀 그런 조직이잖아요? 예. 알려진 거는 비밀 조직. 그러니까 전화 받는 일루미나티는... 장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전화 받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그 원본에 보면 전화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근데 일루미나티 그걸... 있는 건 팩트예요. 네네, 아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니 방금 들어오신 분, 방금 들어오신 분 좀 닥치세요. 왜요? 아 뭐야 혜은이야? 꺼져 미친년아. 자, 저 육빠 솔직히 이 큰 세상에서 그런 조직이 없는 게 이상한데요. 아, 맞죠? 방송 타고 돈만 새끼들이 사고 해오겠는데. 불안해. 아니 근데 짐 캐리 씨가 지미 밸런 쇼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기믹질이죠. 약간 괴짜잖아요. 영화 배우 중에서도 짐 캐리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괴짜 캐릭터, 코미디 연기의 대가, 예? 그런 거잖아요. 뭔가 심오하고 네네. 그런 캐릭터성 때문에 저기서 그냥 어떤 연출을 한 거잖아요. 일루미나티의 그 상징, 뭐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해놓고 삼각형하고 무슨 눈동자 있고 그런 어떤 일루미나티 상징 이거는 저런 그냥 방송에서 어떤 하나의 유희거리처럼 네, 소모한 그런 토크인 거지 그걸 가지고 저기서 갑자기 뭐 전화를 받고 뭐 어?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조금 저게 일들을... 일루미나티 이미지 팔아먹는 무지성 그 네. 멍청한 사람들 풍자한 그런 거지 적어가지고 일루미나티를 밝히려고 했다? 이걸로 네네. 보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밝히려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말하다 보니까 일루미나티에 대한 그 관련된 얘기가 살짝 나온 건데 일루미나티 그 얘기조차도 믿는 사람,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말 끊어 죄송합니다. 근데 일루미나티를 믿는 사람들은 네네. 옛날에 우리 꼭 진짜 무슨 90년대 그 서태지 아이들 하여가라는 노래에서 아 백워드 매스킹 한 네, 거요? 백워드 매스킹 해가지고 내 몸에 비가 모자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것도 맞죠. 예, 그런 것도 근데 하나의, 그거를 예. 막 믿으면서 서태지가 무슨 사탄의 그룹이니 뭐니 사탄의 음악을 어? 이렇게 교리를 전파하니 하면서 매스컴에서 네. 막 그렇게 떠들고 하던 정말 아주 좀 무식하고 아주 좀 그 좀 무지한 사람들의 그냥 망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일루미나티라는 아니, 그분도 게. 그분도 일루미나티가 맞아요. 허태리 씨도 일루미나티가 맞고. 아 씨. 유명인들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네. 예. 아니 유명인들은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일루미나티의 통제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아, 진짜예요, 코트님. 그러니까 지금 님들아, 님들이 믿는 거는 이제 네네. 존중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솔직히 각자 그 각지 체계에 따라서 어디를 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니까. 근데 이제. 네네. 제가 안 믿는 일루미나티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인간의 불완전성, 불안정성 네. 이것 때문에 그 정말 아무리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일루미나티가 적어도 전 세계 1,000명 이상은 될 거란 얘기죠. 네네. 근데 그 1,000명이 다 모두 다 한 뜻으로 뭉쳐가지고 어떤 전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어떤 우리 인류의 시나리오를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막 바꾸고 어떤 뭐 역병을 불어넣고 이렇게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조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 인류를 한마디로. 그죠? 예, 예. 그 극소수에 의해서.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에다 발설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엄청난 어그로를 끌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텐데. 네. 근데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루미나티가? 미국만 가도 18. 그래서 그 아까 짐 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링크를 제가 여기다 드릴게요. 짐 캐리 씨 전화 받는 장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나오세요. 아, 진짜 무섭습니다. 이상해. 어디 나와요? 몇 분 몇 초? 잠시만요. 어, 전화 받네요. Yeah, listen, I'm in the middle of blowing a lid off somebody. 아니, 니마. 네네. 전화 받는 척 하잖아요. 전화 저기 앞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화면상에. 아, 왜 그래? 2분 29초. 2분 29초 봐봐요. 네네. 장난치는 그냥 하나의 쇼인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이걸 가지고다가 이거 보세요. 게. 서태지와 그분들이 일루미나티란 증거가 이 영상에 있거든요. 와, 막 미치겠다. 이게 음모론자들이나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자들이 무섭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케이티 페리네요. 네네. 거기 마릴린 매슨이라고 아시면은 그분 영상 보시면 되거든요. 그분 영상 나오는 부분. 난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어. 그래, 이것은 섬찟한 계약. 카니 웨스트가 랩하는 그 가사 구절이군요. 그러니까 맞지? 그거 말고 예, 예, 예. 뒤에 마릴린 맨슨이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예, 내 마릴린 안에서. 알아. 네, 그 영상 그쪽만 보시면 되거든요. 알아요. 그 저기 서양 이명박 씨. 알아요. 네, 서양 이명박 씨 맞죠? 서태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서태지와 제대로 말한 것이 그러니까 서태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내가 조금 전에 서태지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단 한국이 나를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 네네. 근데 말이죠? 네네네. 이게 근데 그 기자들이 그 자극적인 부분을 빼서 그런데 이때 여기 지금 이 마릴린 맨슨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은 서태지로 나와 같이 악마의 영혼을 판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잘생겼고 그렇게... 몇 년 전에 본 적도 있고 지금도 그대로다. 네, 지금도 이 부분 있죠. 지금도 아마 그대로다. 그도 나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런 것 같다. 네네. 아, 이 사람아. 아이고, 씨발. 마릴린 맨슨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네. 마릴린 맨슨이 하고 있는 그 음악 장르 자체가 약간 그, 뭐랄까, 이 고스족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네네. 약간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숭배하고 약간 이런 그 하나의 어떤 그 컨셉이에요. 컨셉. 기믹질이라 그럴까요? 요즘 힙합으로 따지면. 네네. 예. 하드코어 락을 하는 이 많은 이제 그 락커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저 마릴린 맨슨인데 마릴린 네네. 맨슨이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세계관 자체가 약간 그런 고스 그런 쪽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 자기를 약간 기괴하게 분장을 하고 막 썩 막 그 색깔 들어가 있는 렌즈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약간 무슨 사탄처럼 악마처럼 분장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기믹질 같은 거예요. 이런 장르를 네. 모르시면서 석태지에 대해서 아마 그도 나처럼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 그런 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이제 본인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그 믿음을 거기다 자꾸 투영하다 보니 니까 하나의 망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저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스스로 좀 정신병원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망장님. 진짜로 이거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본인이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아마 그도 나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한 거는 그냥 네네. 서태지를 어떤 같은 락 장르를 하는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인정해준다, 리스펙트해주는 그냥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저 말리면서 데려오려고 얼마 썼겠습니까? 돈 존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그냥 저 립서비스 한번 쓱 빨아주는 거야. 마릴린 맨슨은요 서태지한테 관심 1도 없어요. 나 지금 일심님이 계셔서 지금 수위 조절을 하면서 일루미나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수위를 깨면은 좀 더 할 얘기들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지금 너무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얘기하시는 게 너무 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네네. 정확한 어떤 그 뭐랄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링크 올린 거 봐보세요. 꿈보다 해몽이다. 어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말처럼 네네. 너무 이렇게 막 거기다가 이제 뭐 의미 부여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정말 냉철한 일반인들의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님 같은 분들 보면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알겠고 코트님 이 링크 올린 거 봐보시라고요. 알겠어요. 볼게요. 앤드류 테이트 아시죠? 앤드류 테이트 알죠. 이분도 지금 얼마 전에 윗세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랄을 하세요. 아 봐보세요. 절대로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봐보 약간 중간이랑 마지막 부분 나오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네네. 정상적인 세 그 그룹이나 에? 약간 이런 조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세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짐도 있는데 사탄도 있고 다 있고. 이 앤드류 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PC 네. 그 중에서 네, 이제 뭐 어떤 그 저 뭐랄까 PC주의와 페미니스트 네. 이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뼈 있는 일침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말에 맞죠? 말을 거침없이 하다 보니까 네. 절반은 좋아하고 절반은 싫어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맞아요. 선동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네네. 얘기들 중에서 굉장히 시원한 얘기들도 좀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조금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약간 무조건 네네. 자기가 맞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화술가인데 이 사람이 네. 뭐 지금 여기저기서 뭐 위협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이제 조금 뭐라 하지 좀 민감한 그런 소재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예. 그건 다 그러니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살해 협박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유명세에 따라서 그 유명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앤드류 테이트처럼 어디 저기 사우디 이런 국가로 막 그 똥꼬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혹시라도 정말 총 맞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워낙 싸놓은 똥이 많다 보니까 사우디로 갔어요. 런 때렸다고요. 예, 네, 알아요. 네. 이슬람으로 또 개종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루미나티에 부름을 받았다는 등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십시오. 그냥 아, 부름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협박을 예. 당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협박이 앤드류 네. 테이트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저기 협박을 당하고 아니, 이러는 거지. 예. 그게 아니라 영상 제대로 보시면은 예. 어떠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앤드류 테이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름을 듣기만 해도 무조건 다 알만한 엄청난 셀럽들이 자신들을 지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고 너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대요. 당연하죠. 그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예. 그 저는 일루미나티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무조건 아이씨 일단 무조건 약간 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떠한 권력자들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게 일루미나티든 뭐든 간에 예. 그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통제하에 자기들의 통제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건데 그게 현재 미디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을 통제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선동의 요소가 뭐냐 뭐 PC주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 뭐 앤드류 테이트나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카니 웨스트도 진짜 그렇고. 진짜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루미나티가 진짜 흥미롭고 그래서 거기에 네네. 더 빠져들고 님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확신하는 사람들 같은데 거의 종교급으로. 근데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안 믿는 이유는 네. 유튜브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기밀이 유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네네. 유튜브는 왜 통제를 못하죠? 일부러 살짝씩 유출을 시키는 거죠. 지랄을 하세요. 네. 일루미나티 유튜브 통제를 안 한다고요? 이거 봐. 그냥 다들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아 유튜브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냥 에? 자기네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재밌으니까 뭔가 자기네들 더 포섭하려고 이렇게 하나 뿌리는 하나의 홍보 용지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 이거 봐요.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아니 유튜브가 통제를 안 당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유튜브에 통제를 못 당하자.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그런 비밀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죄다 유튜브로 지금 다 알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루미나티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한 영상들은 실제로 유튜브에 삭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심님이 잘 모르시고 쪼개지 마시고요. 근데 일심님은 지금 이기기 위한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님들이 주장하는 그 일루미나티에 대한 증거들이 네네. 굉장히 이런 증거면은 믿을만 하겠지 하고 저한테 줬던 증거들이 죄다 유튜브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심님 때문에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에? 그 수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네, 수위 좀 봅시다. 수위 풀고 네. 아니 일루미나티가 어딨어요 님들아. 아 진짜 이 사람 너무 순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팅친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를 보면은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말 안 드릴게요. 근데 일루미나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의 간격의 차이가 666일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666 자체도 일루미나티 그 상징적인 숫자인 거 아시죠? 네. 666 상징적이죠. 그것도 418, 418도 일루미나티의 그 상징 심볼 같은 숫자거든요. 거죠. 심볼. 그죠? 네, 심볼적인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더욱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유신님이 이제 또 그렇게까지 깊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님들의 수준은 한마디로 네네. 약간 이런 거예요. 그 김민지 계담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저 대한민국과 동전에 김민지 계담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은 김민지 해가지고 10원짜리 다보탑 하단의 구조물에 김자를 눕혀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이게 네네. 이제 김씨다. 그리고 이제 김민지의 죽음을 동전에다 새긴 거죠. 50원짜리 이제 주위에 50원짜리 주화를 보면은 김민지를 살해한 낫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50원짜리 자세히 보면 이게 낫이 있거든요. 낫같이. 잠시만요. 이게 진짜 같은데요? 김민지를 죽인 살해한 낫 그리고 이제 100원짜리 주화의 이순신상 예 100원짜리 말고 어디지? 100원짜리에 보면은 이제 그게 있죠. 뭐 민지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이순신의 수염 아래에 고통스러워하는 민지 얼굴이 보여요. 예. 아, 잠시만요. 이거 진짜 같은데요? 이렇게도 예, 표현을 예, 해놨네. 그리고 이제 500원짜리 주화의 학에 보면은 학 다리 쪽을 보면 김민지가 손으로 이렇게 비는 거죠. 손으로 살려달라고. 네네. 예. 학 다리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나온다. 예. 그래서 김민지 괴담. 예.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과수에 한번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솔직히 약간 말이 안 되고 네네. 실제 합니다. 이거를 많이들 믿었죠. 10원짜리 김민지의 성, 김 일신님, 50원짜리에 죄송한데요. 죽일 때 사용된 낫 조용히 좀 하세요. 거꾸로 두면 김민지의 머리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았다. 그리고 500원짜리 학 다리를 보면 팔 모양으로 빌고 있다. 그리고 민지의 영문 이름은 1,000원짜리 지폐에 민 이렇게 돼 있어서 민으로 그리고 다리 예 이제 김민지가 토막 살인 당해가지고 김민지의 다리가 만 원짜리에 새겨져 있다. 무섭네. 예예. 진짜 다리 모양이 있네. 속 김민지의 모습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심님 1785년에 교황 비오 6세가 일루미나티를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화폐 연구소에 얘기하니까 근거 없는 괴담일 뿐이라고 아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럼 일루미나티가 존재했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저거 사진보다 똥 나올 뻔 키키. 그러니까 님아. 네네. 저런 거를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지 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존재하잖아요. 스톤헨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 설명 가능해요? 스톤헨지 누가 세웠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스톤헨지요? 예, 네, 미국의 스톤헨지 갖고. 폭파시켰잖아. 스톤헨지가 뭐예요? 세웠잖아. 그 미국에 엄청 큰 돌 누가 세웠는데 거기 내용에 막 전 세계 인구를 뭐 감축시켜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싹 써놨어요. 모르는 거야.
아까 찾아보시라고. 아니, 지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씨발 없다 그래. 그럼 그걸 누가 세웠다고. 아니 아니 싸우지 마시고. 아까 스톤헨지 그거 찾아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거 자체도 이렇게 호소인이네. 병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 존재하니까 스톤헨지를 누군가 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다 일루미나티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 안 보이면 없다는 건 뭔데.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사랑할 때인데. 에휴. 아니 스톤헨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게 존재하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세운 거지 딱 보면. 걔네들 목적이 다 적혀 있는데 저기. 아 그래가지고요. 일루나미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집단은 존재하겠죠. 아니, 집단은 존재하는데 그게 네.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증명하실 수 있어요? 네네. 지금까지 증명했습니다. 아유 뭐 링크 하나 봅시다. 자기들이 은근슬쩍 방금 들어왔으니까 네. 링크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알고 있는데요. 네네. 링크 하나 좀 보내주세요. 제가 봅시다 그거. 자기들이 은근슬쩍 피를 내요. 말만 네. 지금 씨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말만 씨부리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링크 좀 달라고요. 제가 볼게요. 링크 네네. 봐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 영상이나 가지고. 아니 그럼 일심님 그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카드에 대해서 일루미나티가 일단 증거는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방송 화면에서 제가 이제 손 모양을 이렇게 세모로 해놓고 제 눈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이게 일루미나티의 상징이죠. 저도 네네. 일루미나티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게 증거예요. 이거랑 안 돼요.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세모를 그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을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루미나티야. 코트님은 그들이 단원으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예?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일루미나티가 되려면. 그냥 천둥어린이. 아 말 걸지 마세요. 또 여자라고 왜 말을 걸어? 아니 천둥어린이. 네. 천둥어린님은 할 짓거리가 없어요? 아 없으니까 토큰 하고 있죠. 님도 할 짓거리 없으니까 여기 토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맞는데 아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면 뭐 안 돼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병신 어? 그 정권에 있는 새끼도 지금 저런 거 추종해가지고 저런 집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류는 어? 뭐 고대 그러니까... 무슨 씨발 무슨 숫자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들 사주를 풀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전투라로 세우는데 죄송한데요 일루미나티는요 현실에 천둥어리님은 약간 좀 조현병 걸리신 것 같아요. 나오시...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박장한테 보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나쁘고. 이렇게 남자가 말할 때 여자가 끼어드는 것도 일루미나티의 어떤 계략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페미도 그것도 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성 인권의 네. 여성 인권의 상장도 지금 사실 일루미나티 계략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갈등을 초해가지고 인구를 줄이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 XY들이 말할 때 XX는 좀 빠져 계시면은 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루미나티를 막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결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는 판 속에서 우리들이 계몽을 하고 우리들의 정신을 차려서 일루미나티를 이겨내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일루미나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네네. 전 세계를 근데?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정말 그럼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를 퍼뜨리고 이런 경제 침체를 가져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루미나티들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네네. 전 세계에 그럼 대단한 그 미국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정말 권력자들 그런 전 세계 리더들 이런 네네.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있고 그들의 비밀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들의 네네. 이제 최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최고 대빵이 이제 밑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종이를 쪽지를 존나 쓴 다음에 거기다가 네. 야 이거는 트럼프 주고 이거는 있잖아 이건 저기 저 일론 머스크 줘 그래 그리고 이거는 카니 웨스트 그 새끼 있지 금마대 줘 그 야 이거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줘라 한국에 있는 야 이건 시진핑한테 줘 다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라 그래 그럼 딱 그거 쓱 받아가지고 쪽지 쓱 본 다음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일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아요.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식님.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말 같잖아. 그러니까 작은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뭐 킹스맨이야? 그리고도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도 우리가 그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경제주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 그러면 이제 다들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 받아 가지고 이제 약간 지니어스 목소리로 너 동수는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쓱 끊어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각 다른 어떤 그 개체의 큰 단체의 창의적인 그 생각을 해봐요.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어젠다가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예. 뉴월드 오더라고 많이들 하죠.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예들을 많이 심어놔야 돼. 노예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를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일루미나티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들의 목적은 세상을 이제 그 정복하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단체라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일단은 입증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일단은 그 미국 그 언론사들을 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집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랑 일루미나티가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저는 그리고 일루미나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권력은 정말 대단한 권력자들인데 네. 일루미나티 앞에서는 한없이 그냥 작은 사람들일 뿐이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줄 알고 굉장히 네. 비판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다 순순히 그렇게 따라주진 않을 텐데 뭐 때문에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다 왜? 무슨 대본 짜놓은 것 마냥 연기하듯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의심들이 그들의 통제 방식을 잘 모르셔서 아 그럼 그 안에서 일루미나티 네. 그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요? 아 이걸 퍼뜨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아 그럼 내 이미지 좆되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아 싫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닥쳐요! 거죠. 닥쳐요! 이 씨발 선동님, 선동님 죄송한데요. 블로그에 있는 공신력 없는 좀 자료 좀 들고 오지 마세요. 공신력을 떠나서 병신아. 세르는 이거 정리한 거잖아. 보고나 말해. 이 족 같은 년이. 맨날 말빼는 마크도 다 666이고요. 거기 과학시설인데 왜 거기다 파괴신 동상을 세워요? 이거랑 이거랑 일루미나티랑 무슨 상관이죠? 아, 잠시만요.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잠시만요, 오리님. 네네. 제가 일루미나티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 뭐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소리예요 또. 미친 소리 아니야? 아니 장난이고.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님들은 안 찾아봐서 모르잖아. 이게 실제로 왜 찾아봐요? 있어요. 아니 그리고 천둥오리 같은 저런 아줌마년을 왜 왜 자꾸 놔두는 거지? 유동규 씨가 갑자기 목소리 개 아줌마같이 너도 아저씨잖아. 아니 이거 찾아봐도 님한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님이랑 상관 아니 님은 상관 있어가지고 뭐 이 방 들어오셨어요? 아무런 그냥 싸대기 아줌마년아. 아니 그냥 음모론관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시끄러워. 화를 따져. 아 저 돼지 새끼 왜 콜레라 걸려갖고 발상을 하고 지랄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는 유력한 가설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일루미나티와 외계인. 네, 가설이잖아요. 예, 가설이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유엔은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일단 님들 네. 특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다. 아니, 나라에서도 UFO 그거 기술력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있어. 하는데. 외계인 없어요. 외계인 있어. 이 새끼야. 뭐 있어? UFO가 있다고 해서 외계인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아니, 지금 외계인은 외계인 있어. 지구는 리셋되고 이 먹지. 아니, 그리고 공항청에도 타임머신이야. 그냥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외계인이 어딨냐고. 외계인이 어딨냐고. 아니 들어. 집에 여자 없어? 집에 엄마 나갔어? 여자라고 왜 들고 난리야. 아, 천둥이 진짜 와. 안 되겠다. 방송님 얘기했다 저거. 방송님 저런 분은 좀 강퇴를 좀 해주세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천둥오리 패드립 치는데요? 에 무슨 엄마 아빠가 왜 나와요 갑자기. 아, 엄마 집 나갔어라는 얘기를 왜 하지. 아니 일단은 자기 엄마가 집 나갔나 보네. 네. 그러니까 외계인 어딨냐고. 가설이 거고. 아니 본인이 보내준 거 설명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니까 나 외계인 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아직 우리 과학적으로 이제 존재는 판단은 안 됐지만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고. 아, 천둥오리 어머님이 왜 집을 그 나갔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한번 불러서 한번 존경을 하고 가능하면 응모론이 아니죠? 집이 나갔어요? 천둥오리님 어머니가? 없어요. 방 망했네요. 님 망했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그냥 대화 어떤 주제가 그래도 의미 네. 있잖아. 서로에게 외계인이 있든 없든 네. 뭐 인간이가 존재하든 안 하든 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고프세요? 그만해.
존 보이드.